CBSN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이 흐르는 이민사회 뉴스정보 프로그램 CBSN 광장 5월 29일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복용한 분이 다시 찾는 기적의 이용칼슘활성제 SS 칼슘, 마라셀과 메가백이 후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 제작한 공중파 선교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기독교 교계 뉴스와 이민사회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CBSN 종합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와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12살에서 17살 청소년에게 뉴욕주 내 공립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12살에서 17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예방접종을 받으세요라는 새로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청소년 접종자에게 뉴욕 주립대 또는 뉴욕 시립대 전액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앞으로 6주 안에 매주 수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하고 최대 총 50명까지 지급되며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전액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다시 총기 난사 참극으로 9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6일 오전 북가주 실리콘밸리 산호세 지역의 한 경전철 정비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8명이 숨지고 수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날 총격 사건의 용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자는 총 9명이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산호세 시내의 벨리 교통청 경전철 정비창에서 벨리 교통청 직원인 남성이 총기를 쏴 최소한 8명이 숨지고 용의자도 사망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이 정비창에서 근무하던 57살 샘 캐시드로 확인됐으며 희생자들도 모두 벨리 교통청 직원들이라고 쉐리프국은 전했습니다. CNN은 쉐리프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총격 용의자가 희생자들과 잘 아는 사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기 난사가 직장 동료들 간의 불화에 따른 사건인지 등의 범행 동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산호세 경찰국과 산타클라라 카운티 쉐리프국 경관들은 911로 여러 통의 총격 신고 전화가 들어오자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와 경찰 간의 총격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이 발생한 경전철 정비장 건물 내에 폭발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격 참사를 규탄하며 연방의회에 신속한 대응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으로 팬데믹 상황이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말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미 전역에서 3,700만 명이 장거리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메모리얼 연휴 기간에 미 전역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난다고 추정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 연휴 기간의 여행자 수치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2,300만 명과 비교해 60%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항공료, 휘발유와 렌트카, 호텔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료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4% 상승했고 중간 수준의 호텔 요금은 29%에서 34%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B&B의 경우도 5월 평균 요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렌트카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2014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작년 메모리얼 데이보다 갤런당 평균 1불 12전 더 비싼 수준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 상승이 메모리얼 데이 여행 수요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 대한 비필수 이동 제한 조치는 오는 6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관광, 레저, 문화행사 참석 등의 여행은 비필수 이동으로 간주돼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을 제외한 영국과 유럽, 브라질, 인도 등으로부터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도 발효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을 중단했던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정상화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뮤지컬 하데스타운이 오는 9월 2일부터 공연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초 뉴욕 주정부가 발표한 브로드웨이 공연 재개일인 9월 14일보다 열흘 이상 빠른 일정입니다. 하데스타운 제작진은 뉴욕 주정부와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각각 협의한 끝에 이같이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41개 극장은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12일 공연을 중단했습니다. 9월 2일부터 공연이 재개되면 539일 만에 브로드웨이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 브로드웨이 41개 극장을 방문한 관객은 모두 1460만 명이었고 입장권 판매액은 18억 불, 한화로 약 2조 원에 달했습니다. CBSN 안내.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한 CNMA 교단 소속 유영교회에서 청년부와 찬양인도로 섬길 파타임 동역자를 모십니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 졸업 또는 재학 중이신 분으로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하실 사역은 청년부 전담 사역으로 주중 1회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인도와 수련회를 포함하며 담임 목사 부재 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지원 서류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력서이며 서류 제출 문의는 이메일 youngchurch@gmail.com이며 제출기간은 청빙 완료시까지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섬길 유초등부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신학대학원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추천서 한부입니다. 제출은 이메일 km.njharvestchurch@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젊은 교회 뉴 프론티어 교회에서 소명과 열정으로 함께 사역할 풀타임 한옥권 청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은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소그룹 인도 경험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와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 사용 가능한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역계획서, 추천서 두 통, 그리고 설교 영상 링크입니다. 제출 기한은 6월 20일 주일로,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nfc.session@gmail.com이며 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nfcnyc.org입니다. 이상 CBSN 안내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동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기독교 교계 뉴스와 이민사회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보내드린 CBSN 종합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가 협찬했습니다. . 5월 29일 CBSN 광장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여러 청취와 여러분들 뜻깊게 보내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선물, 그 선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하는 느낌이 정말 지금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느낌입니다.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갈라지는 불꽃과 같은 힘을 일으켰던 그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이 들어 외롭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성령님을
찾아보세요. 그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지쳐하는 우리들을 걱정하시고 또 끝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로 가버리시지 않고요.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 붙잡고 졸라서 바쁘시게 만들고 우리는 힘을 얻어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 그리고 회복, 능력 이렇게 잡아봤는데 오늘의 첫 곡입니다.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배 인도는 민호기 목사님이 하시고 이 곡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바기네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커피 선교사 손문성 선교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우리 손문성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커피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손문성 선교사입니다. 아, 커피 학교, 커피 선교, 커피 선교사. 이건 뭐 말만 들어도 재밌고. 근데 이제 커피로 어떻게 선교하나? 행복한 커피 뭐라 그러시죠? 행복한 커피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학교, 커피로 네. 또 학교도 하고. 야, 오늘 인터뷰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하고 인터뷰하셨어요, 그죠? 네네네.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대기 이태리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지금 못 가고 계시잖아요. 네, 8개월째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떡하죠?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 근교에 베르가모라는 곳이 저희 집인데요. 네네.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 지난 5월 15일까지 이탈리아는 외국인들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극히 제한했고요. 네네. 자국 내에서도 도시 간의 이동을 허가증을 받고 이동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을 만큼 좀 심각하게 이렇게 막았던 상황이었는데 5월 15일 이후로 조금씩 풀려서 네. 드디어 6월 3일 날 이탈리아 8개월 만에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6월이면 다음 달이네요? 아, 예. 한 열흘 뒤에 오. 이렇게 네, 밀라노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항이 열린다 그 뜻인가요? 해외에서? 공항은 사실은 열려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역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비즈니스 비자라든지 정식 비자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방문만으로도 사역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지나다 보니까 네. 미국의 영주권과 같은 거죠. 영주권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코로나 기간에 미국을 자꾸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유럽은 그런 비지터라는 개념으로 방문자들을 극히 제한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정말 많으시겠네요.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를 정말 직접적으로 받으신 분이시네요. 대신에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네. 선교적으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뉴욕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사역을 좀 하셨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사실은 9월, 10월에 뉴욕을 다시 왔었습니다. 점검하고 싶었던 것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나, 재택근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고 했을 때에 네. 9월, 10월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 가족이 오랜 시간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는 그 남편과 아이들과 꾸리며 하루를 온전히 가족이 보낸다는 것이 네. 쉽지 않았던 그 삶 속에서 맛있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죠. 또 아빠가 집에서 매일 있는데 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맛있는 파스타나 요리를 해서 가족을 대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가족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좀 행복한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9월, 10월에 뉴욕에 와서 커피 스쿨을 했었습니다. 커피 스쿨이요? 생각보다, 커피 학교? 네. 소그룹 단위에 4명, 5명 이렇게 모여서 커피는 섬김입니다라는 주제로
핸드드립 커피를 배우고 또 집에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네. 또 교회 공동체 모임이 제한돼 있지만 그 제한된 속에서도 커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실제적인 외롭고 힘들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네. 커피 향기가 얼마나 그 기쁨과 나눔을 줄수 있을까를 시험해 봤는데 네. 지난 9월, 10월 달에 미국은 굉장히 이 사역이 회복을 위한 섬김을 위한 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네. 다시 한국에 들어간 다음에 지난 그 4월 달에 네.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교회가 특히 이 커피 학교, 행복한 커피 학교에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죠?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네. 이제 코로나가 백신을 맞으면서 조금씩 안정화되어져 가고 아. 다시 모든 모임이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네. 과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100% 교회로 돌아올 거냐? 이 네.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교역자들이나 교회 분위기가 네.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한번 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교회 한번 방문해서 우리가 교제의 시간, 또 친교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들이 더 소중해졌다라고 했을 때 네. 교회의 그 친교실 같은 예쁜 카페나 맛있는 커피, 친교실 같은 모임 공간이 있어서 아. 성격 공부도 좀 아늑하게 할수 있고 네. 또 웰컴도 할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 니드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카페지기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근데 가르쳐주고.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아. 제가 교회들과 함께 커피스쿨 또 카페지기 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행복한 커피 학교, 행복한 커피 학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하게 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아, 가르칩니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원두를 갈아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들이 머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헤비한 머신을 구입하고 뭔가를 준비하기 전 단계에 아. 핸드드립 커피만으로도 한 1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커피 섬김을 하고 와우.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심플하게 시작할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위주로 교육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이폰이나 프렌치 프레스, 모카포트 같은 다양한 커피 도구를 통해서 네. 작은 미니 카페, 친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잠깐만요. 아까 조금 전에 사이먼 뭐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사이폰, 프렌치 프레스, 모카포트라고 하는 네. 작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커피를 만드는 도구들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친교실이 되게 재미있어지고 아, 그래요? 커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또 다양한 커피의 맛을 또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어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복한 커피 학교에서 만든 커피가 맛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왜 네. 그게 맛있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로스팅을 다 합니다. 지금 뉴욕 내에서도 벌써 로스팅 교육을 해서 로스팅 머신을 교회가 구입하고 직접 교회 자체적으로 로스팅을 해서 친교실에서도 활용하고 교인들이 커피 섬김도 할수 있도록 또 노숙자 사역이나 또 경찰 섬김 사역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좋은 빈이라는 건 그린빈, 원자재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아. 1파운드에 4불짜리도 있고 6불짜리도 있고 뭐 8불, 10불짜리도 있는데 네. 저희는 조금 그런 원자재의 빈을 좀 비싼 좋은 것으로 좋은 걸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로스팅을 직접 할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좋은 거를 구입할 수 있어서 로스팅이 잘만 되면 어떤 카페보다도 맛있는 커피의 맛을 낼수 있는 거지요. 그게 중요하군요. 그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네, 그래서 교회가 카페를 준비한다고 할 때, 네. 로스팅 단계부터 핸드드립,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나중에는 하트를 그리고 라떼 하는, 또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이런 녹차 라떼 같은 카페 모카, 기본적인 카페가 가져야 될한 10여 가지 이상의 메뉴를 다 교육시키면서, 오. 정말, 비록 친교실이지만 아마추어스럽지 않도록 네. 이렇게 다 레시피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커피숍이 하나 생기는 거네요. 아, 그렇다고 볼수 있는 수준 거지요. 있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네. 야, 그러니까 좋은 원자재를 사용해서 로스팅이라는 건 이제 굽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네. 이제 실력이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네요.
네. 이야, 그거 재밌겠네요. 많이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있고, 이제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되겠네. 교회는 핸드드립 기초 과정을 두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한 클래스에 12명씩 진행하는데 네네. 두 클래스가 진행한 다음에 카페지기 우리가 혹은 사역자 과정, 어드밴스 과정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또 12명을 좀 특별 훈련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이 한달 동안 주변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섬김도 하고 자랑도 하고 커피 선물도 하면서 내가 커피 배우고 있어. 너무 행복해. 교회에서 커피 배우고 있어. 너무 신나. 이러면서 한달 동안을 많이 자랑하고 홍보하고 그 이후에 한달 뒤에 이제 교회 안에 커피 좋아하는 멤버들, 또 교회 밖에 직장에서 커피 좋아하는 멤버들, 한 집사님은 출근하면 매일 네 잔, 다섯 잔의 커피를 타서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나도 그 커피 배우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전도 커피 학교로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일 커피 축제를 벌였습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같이 3시간, 4시간 동안 커피를 내리고 교제하고 커피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코로나 때에 교회 안에 예배만 끝나면 바로 이렇게 집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모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껏 웃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전도되어지고 초청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만들면서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좀 교회라는 이미지가 어떤 사회보다도 밝고 행복하고 하고 사랑과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일일 커피 학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런 코로나 이후에 프로그램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요, 요즘 커피 맛이 들었어요, 선교사님. 네, 그래서 목사님. 이게 맛이 들게 되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진한 커피를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고 그걸 또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커피가 조금 맛이 없으면 좀 설탕을 넣어야 단맛으로 먹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보니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우유도 왠지 넣어야만 될것 같고, 아니요, 저는 블랙으로 먹거든요. 설탕도 넣어야 될것 같은 익숙함이 있는데, 정말 맛있는 원두 커피, 맛있는 블랙 커피는 원래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그렇죠. 고유한 맛과 향, 풍미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거기까지는 즐기다 제가 보면은 설탕도 안 넣게 되고 우유도 안 넣게 되고 그걸 더 즐기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진한 커피 향을 느끼게 되는데 진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아픈 게 아니야? 안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선하고 좋은 진한 커피는 오히려 이렇게 카페인도 적고 몸에 더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 걸 마셔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카페인도 적고 아주 솔깃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저처럼 약간 초보자가 관심이 더 있는지 아니면 제 주변에 커피 매니아가 있거든요. 아주. 네. 예,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 포션이 더 많습니까? 일단은 저 커피 매니아라고 했을 때에 나름 매니아층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 매니아들이 많은데, 동의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좋은 기준을 좀 가져보자. 뭐가 좋은 기준이라고 하는 그 공감되는 기준을 갖는다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행복한 커피 학교는 그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 13년 동안 다양한 나라에서 함께 시연했기 때문에 좋은 기준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기초 과정, 커피를 전혀 모르는데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도 한 이틀, 한 3시간, 3시간, 혹은 4시간, 4시간, 이틀 정도만 참여해도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만들어서 마시고 좀 누구 친구에게 이렇게 집에 방문하면 자신 있게 커피를 내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만큼 한 이틀 정도만 배워도 좋은 시작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 소위 뭐랄 클래스가 또 따로 있습니까? 계속. 행복한 커피 학교 핸드드립 기초 과정이 있고요. 핸드드립도 심화 과정, 어드밴스 과정이 있는데요. 어드밴스 과정만 마치면 교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웰컴 커피도 내리고 우리 청년부 EMI들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한 30잔, 40잔 커피 내릴 때 바리스타 복장을 입고 앞에서 주전자를 잡고 자신 있게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실력이 어드밴스만 마치면은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지기들은 에스프레소, 카페모카, 캐러멜 마끼아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에스프레소 과정이 또 따로 있고요. 그 안에서도 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 커피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은 그 로스팅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로스팅, 카페지기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니, 나는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한 10여 분 얘기하다 보니까 어유 뭐 함부로 말 못하겠고 이제 좀 배우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교사님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피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계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인도네시아의 그 무슬림권에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특히 다양한 방법, 테니스도, 배드민턴도, 배구도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늘 답답함을 느끼던 저에게 미국 선교사들이 카페를 열어놓고 영어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커피도 가르치는데 카페가 처치가 될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커피를 배워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아카데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이틀 혹은 일주일 커피를 배우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더 깊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 아카데미를 좀 세분화시키게 됐고요. 특별히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카페를 오픈해서 그 선교의 거점을 삼는 선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카페를 잘 운영해 갈수 있도록 또 레시피나 메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그 안에서도 커피 스쿨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강사들을 파견해서 함께 협력한다든지 그런 사역들을 지난 12년 동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10여 개 국가의 그 커피 선교 팀들을 구성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와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 커피는 남녀 간에도 연애 시작할 때 커피 한잔 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애합시다가 아니고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커피와 선교가 이게 접촉이 되네요. 이번에 뉴욕에 왔을 때 우리에게 참 좋은 경험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노숙자 사역이나 대학생 캠퍼스 사역은 늘 많이 해왔던 사역이었는데, 특별히 경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에 선교사 대회 때 저를 만나고 저에 대한 사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뉴욕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만나게 됐던 거지요. 특별히 미국은 이제 경찰의 좀 권위가 조금 이전보다 약해지고 모두가 예민한 시기를 지내다 보니 경찰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쳐 있는 경찰들에게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바베큐 트럭, 그다음에 푸드 트럭, 또 성경을 나누고 또 티셔츠도 나누면서 사역을 참 잘하는 그런 목사님 팀이었는데 늘그 커피 같은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쉬웠던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그러네요. 저희가 그 사역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함께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경찰들이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행복하게 웃고 또 성경책을 나누는 옆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훨씬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 한 끼를 잘 대접하려고 그러면 네 명이 식사하면 뉴욕은 뭐 100불, 200불이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근데 정말 커피 한잔 할까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나 조금 편안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커피 섬김이라고 했을 때에 또 어떤 사회적 약자들 그다음에 위로가 필요한 경찰이나 이번에 이제 군인들에게도 우리가 사역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했을 때 앞치마를 쫙 두르고 이 커피 사역, 커피 선교로 나아가면 굉장히 웰컴 환영받기도 하고요. 섬기는 우리에게나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 큰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그 뉴욕에서 교회에서 행복한 커피 학교를 한몇 군데 정도 진행하셨나요? 한네 군데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교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도 교회 안에 카페지기들을 구성하고 사역자들을 좀 만들어내는 좀 열매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소문을 내진 않았는데 좋은 열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 곳에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또 다른 교회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아마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후에 좋은 사역의 길이 앞으로도 좀잘 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커피로 버스킹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뭐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버스킹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춤, 또 악기, 노래 이런 것들로
그런 달란트들을 뭐 거리에서 혹은 공원에서 쇼핑몰에서 뽐내는 건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을 또 어떤 것들을 담아서 좀 우리도 공원에서 좀 쇼핑몰에서 우리도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하는 그런 세대들이 다시금 젊은 세대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커피 버스킹이라는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아. 옛날에 지하철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전도지를 돌렸던 것처럼 네네. 맨해튼 한복판에서도 좀 그러한 찬양을 하며 네. 또 워십을 하며 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옆에 썰렁하지 않도록 아. 커피 내리는 팀이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린다면 아. 이것을 하나 이제 그냥 커피 전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네. 왠지 커피 버스킹 이러면 젊은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나. 네. 사실 형태는 예전에도 우리가 늘 해왔던 거지만 네. 커피라는 것이 하나 얹어지고 그러면서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또 전도를 많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분들도 네. 신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찌 보면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경찰 사역 가운데서도 옆에서 색소폰을 불면서 찬양하고 위로하고 했는데 네. 그 옆에 또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함께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버스킹의 전도의 하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네. 좀 전도의 세대들이 더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 맨하탄에서 찬양 팀으로 함께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키보드하고 이렇게 찬양팀 쓰고 찬양할 때 옆에는 이제 그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고 네. 그 옆에 커피 내리는 팀을 이렇게 셋업 시키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에 그한 20여 명 같이 찬양 선교를 떠났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에 이 커피 학교 팀이 같이 이렇게 그렇지요. 가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맞습니다. 네, 야, 생각만 해도 아주 흥분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유럽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걸 밀라노, 크로아티아,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스를 이렇게 돌면서 네. 젊은이들과 함께 여행하며 커피 버스킹 전도 여행을 했었지요. 아, 그렇군요. 네. 야,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간단한 게 아니고 커피 그 학교, 커피 선교사님이 하실 일이 또 앞으로 아주 무한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자, 네. 이제 향후에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비전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커피 버스킹도 또 제가 진행했던 두피케어, 스킨케어, 네일 아트, 또 커피, 피자, 파스타, 어떤 고급 김밥, 분식, 이런 프로그램들이 난민 직업학교 사역이나 여러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었는데, 네. 그게 좀 슬로우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럽과 중동의 난민 사역으로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뉴욕에서 우리가 커피 스쿨뿐만 아니라 파스타 스쿨, 또 피자 스쿨, 또 예쁜 김밥을 만들면서 한류라는 것들로 이 땅의 다민족 교회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좀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더 기쁘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웰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네. 교회가 굉장히 예배를 통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문화센터가 아닌 네.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그것이 선교로까지 이어지고 네. 또 그것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까지 확대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네. 하나님 기회 주시면 뉴욕에서 이런 문화선교학교 아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자도 가르치시고 파스타도 교육한다는 말씀이 선교사님이 직접 이렇게 요리하는 걸 가르친다 그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강사들이 있는데 저희 아. 강사들이 프랑스에서 건너오기도 하고요. 와우. 또 한국에서 건너오기도 하고 예, 저희 강사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내서 다 섬기고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뉴욕에서도 워낙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헌신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뉴욕 내에서도 뭐 피자 스쿨이나 파스타 스쿨이나 이런 여러 스쿨들을 진행할 때에 앞으로 네. 뉴욕 자체적으로 강사들이 세워져서 문화 선교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위해서 네. 관심이 있고,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도 한번 연구해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선교사님 일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또 마무리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을 1년에 한두번 정도 두 달씩 방문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방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그레이션에서 너 코로나 기간에 왜 자꾸 이렇게 와서 오랫동안 머무냐? 젊은 사람이 너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늘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뭐랍니까? 좀 불안하게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하기는 다음번에 들어올 때는 좀 제가 목사 선교사로서 15년 이상 사역을 하다 보니 종교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좀더 활발하게 뉴욕 사역을 진행하면서 또 유럽과 중동 선교에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요. 1차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종교 비자가 잘 준비되는 게 기도 제목이기도 아, 하고요. 그렇군요. 또 뉴욕 내에 이런 문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손문성 선교사님이 갖고 계시는 이 커피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혜, 정보, 그리고 실력,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데 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이 시대에 꼭 아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계속해서 건강 잃지 마시고, 네,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 기회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커피로 선교하시는 손문성 선교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선교사님,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CBSN 광장 청취하고 계십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K라디오 AM 1660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리스 방송으로 선교 방송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이 AM 1660뿐만 아니라 뉴욕 기독교 방송, 24시간 기독교 방송을 하고 있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그리고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CBSN 방송을 청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 718-414-4848 번호로 문의해 주시고, 노던블루바드 170가에 있는 뉴욕 기독교 방송에 오시면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드립니다. 네, 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CBSN 방송 이 프로그램은요, 찬양이 늘 있고,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 그리고 신앙인들의 간증 프로그램, 그리고 라디오로 들을 수 있는 그 드라마 성경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구약과 신약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요, 늘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네, 기회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꼭 스마트폰에서 CBSN 방송을 들으시고요. 또 집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또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곡을 소개합니다. 황인의 더 브레드워십이 연주하는 성령이여 들으소서. 활기차고 경쾌한 그런 찬양인데요. 계시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 참 좋겠네요. 성령이여 들으소서. 성령이여 주의 길로
나에게 말씀을 후의 세대에 주소서 열방이 주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소리 들으소서 성령이여 주의 길로 우리 이끄소서 이끄소서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은혜라고 하는 곡입니다. 은혜. 찬양하는 가수들은요,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빅 밴드가 맡았고요. 잔잔한 곡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네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양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혹은 우리 주여 오소서 뭐 영어로 하면 Our Lord come, Our Lord has come 막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마라나 그리고 타 이 두 개의 아람어가 이제 합쳐져서 된 건데요.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이제 아람어고 이제 기도문에 쓰인 것인데 헬라어로 이제 표기해서 마라나타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네, 소양의 찬양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네, CBS 생황장 5월 29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메모리얼 황금의 연휴입니다. 네, 쉬실 분은 집에서 쉬시면서 2021년 하반기 준비하시고요. CBS 생황장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요, 전화 718-414-4848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BS 생황장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CBS 광장 이 프로그램은 복용한 분이 다시 찾는 기적의 이용카시 활성제, 마라네추럴, SS칼슘, 마라셀과 메가백이 후원했습니다. 자세한 칼슘 정보는 유튜브에서 SS칼슘 뉴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